제가 이거 이거야. 자, 갑니다. 나는 월라운드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도망을 했습니다. 유스튜브. 브라인을 라운드 돌아다니는 거죠. 자, get two or three jobs. 두 개나 세 개의 job. 두 개나 세 개의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서. get 목적어. 원래는 여기다 to를 쓰거나 또는 pp를 써요. 자, 보세요. what 동사니까. 자, 능동 관계면 이거 to를 쓰는 거고, 수동 관계면 pp를 써야 돼요. 자, 봐봐. 이게 two or three job이에요. 이게 목적어지? 일이, 일이 하는 거야? 일을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답은? 능동이야? 수동이야? 일을 하는 거잖아. 일은 해지는 거지.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답은? 넌. 그렇지. 자, 하면서니까 trying. 나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 뭐 두세 가지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서 이거예요. 그리고 hopeless니까 hopeless는 희망이 없는 어떤 시도. 시도를 하면서, 하면서 계속 지금 하는 거네. 어떤 시도냐면 answer, 답을 하는 거죠. Three ringing phone. 세 개의 ringing, 막 따르릉 따르릉 하는 전화가 세 개가 있어. 그거를 answer 하는 거는 받는 거야. 그 전화를 받으려고. 받기가 어렵잖아, 세 개가 동시에 울리면. 근데 그 무의미한 희망이 없는 그런 시도를 하면서 나 분주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또 sending response to an urgent email. urgent, 긴급한. 그렇지, 긴급한 메일에 어떤 response 대답을 보내려고 하면서죠. 91번에 보니까 뭐가 굉장히 분주하다 이런 얘기는 사람이. No wonder. 형광펜 저 형광펜. No wonder. No wonder. No wonder 무슨 말이야? No wonder. 궁금함이 없어. 궁금함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분명히. 분명히. I was there. 나는 하곤 했습니다. Feel 느끼곤 했는데요. So 스트레스를 내가 줄까 받을까? 그걸 뭐야? 오케이, PP죠. At the end of the day, 그날 끝날 때쯤 되면 나는 완전히 스트레스를 만땅 받게 되는 거죠. 확실하게. 되나요? 자, 그러다가 So one day, 어느 날, I visit. 나는 클리닉을 방문했습니다. 클리닉 뭐야? 병원에 갔습니다. 이거죠. 의사가 told 말했습니다. 나에게 말했어요. 뭐를 말했냐면, 뭐를 말해? 목표가 또 하나 나오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I was on the verge of contracting the stress-related disorder. 이렇게 말한 거죠. 다시. 의사가 주어고요. told 동사 me 목적어 나에게니까 I-O가 되고 이건 D-O가 돼요. 뭐라고 얘기했어? On the verge of contracting이라는 건 누구? The verge of라는 건 가장자리란 뜻이에요. 가장자리. 가장자리. 그러니까 이런 얘기 이제 벼랑 끝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벼랑 끝에 가장자리. 내가 contract라는 거는 뭘 가져오는 건데 뒤에 병이죠. 그럼 병이 걸리는 거지. 내가 스트레스와 관련된 disorder 병에 걸릴 직전이라고 의사가 말을 했습니다. 뒤에 보니까 문장이 완전히 벌어져요. 주어도 있고 목적어가 두 개나 다 있어요. 완전하죠? 답은 뭐예요, 그지? 의사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요, 엔드 의사가 뭐 했겠어? 추천했습니다. 당신의 책을. Recommended죠. 오케이, 병력으로 체크해봅니다. 이게 B예요. A는 어딨어? A는 추천한 게 누구야? 오케이, told죠. told 의사가
그러면 자 묶을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앞에 where는 선행사가 클리닉이죠. 병원에 갔더니 거기에서 의사가 나한테 말하는 당신 곧 스트레스 질환이 걸리겠는데요. 책을 하나 읽어보세요. 되나? 누구 책을 줬다는 거야? 의사 책. 네? 그 편지에 쓰는 그 상대방 책이잖아. 당신 책을 줬어요 이 말이야. 어? 당신 책을 읽어보라 그랬어요. 근데 당신 책을 읽으니까 뭐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얘기겠지. 근데 효과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으면 편지를 쓸 리가 없지. 있었으니까 당신한테 고맙다 일단 편지를 쓰고 있는 거지. Advert 처음에는 나는 가졌습니다. Skeptical smile on my face죠. 내 얼굴에 skeptical은 회의적인 미소를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회의적인 책을 주니까 아, 저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But 그러나 그것을 읽는 동안 읽으면서 답을 reading 분사입니다. 분사니까 접속사 써야죠. While reading 그것을 읽으면서 말이죠. I found 나는 발견했는데요. Your book 당신의 책이 말이죠. Knocked 두드리는 거죠. Some sense into my head 내 대가리로 어떤 감각을 건드리는 걸 느꼈어요. 당신 책이 나한테 어떤 느낌을 줬어요. 이딴 얘기겠죠. 여보, 당신 책은 말이죠. Simply 아주 단순히 fantastic 멋지고 환상적입니다. 당신 책 진짜 효과 있어요. I am now 나는 지금 taking stress 나는 스트레스를 쉽게 간주하려고 합니다. Take 많이 하잖아. 자, 진정해. Take it easy. Okay. Easy. Take it easy. 자, 목적 보호. And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Advising. Advising. B, A였죠? Taking.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자, advise, 오토동사입니다. 오토동사. Okay. To take. It is 또 나오네. 다른 사람들한테도, 야, 편하게 생각해. 편하게.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어쨌거나 당신 책에 효과가 있었어요. 어떤 얘기죠? I have put up some of your tip. 팁은 조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말이죠. 당신 조언 몇 가지를 자, put up, 세웠다, 올렸다. 자, on our office bulletin board. 그죠? 불침보드라는 건 뭐예요? 불침보드가 게시판이죠. 우리 사무실 게시판에다가 당신 조언 몇 개를 붙여놨어요. 이 말이야. 붙여놨어요. As a reminder, 상기시키는 것으로서. 사람들한테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이야. To my colleague, 동료들에게. About, 뭐에 관해서? How? Leading a stress. 자, 스트레스가 free라는 거하고 stressful이라는 게 있어요. Full. 자, 뒤에 거 보세요. Improve가 동사죠, 일단. 여기 주어는 Free. 여기 leading이 주어네. 주어가 아니고요. 어떤 삶을 이끄는 것이 생산성을 이게 목적어죠? 향상시킨다라고 나오죠? 향상시키는 거니까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면 스트레스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자, free가 없는 이야. 스트레스가 없는 생활을 이끄는 것이 어떻게 여기 어떻게 얼마나 했다고? 어떻게 생산성을 향상시키는지에 관해서 그런 조언을 내가 게시판에다 붙여놨습니다. 1분 심지어 말이죠. 보스. 우리 사장님도 appreciate it. 그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요것보다는 스트레스가 없는 상상시간이 이거 아니라 뭐에 고마워할까? 책을 준 거에 대해 그렇지. 뭐책 내용 뭐이 정도 책 내용 책 내용이나 아니면 게시판 게시판에 게시하지. 게시판 게시. 그렇지.
요거에 대해서 고마워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